그다음에 자, BH도 최근 이번 주 내내 예, 또 추가적인 강세를 띄워줬어요. 그래서 여기도 실적 전망치가 굉장히 크게 상향돼 있죠. 3월 25일 날 장학금 뜨고 그러고 나서의 흐름인데, 두 종목 다 아쉬운 건 거래대금이 제한적이에요. 근데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, 뭐 예를 들면 뭐 쇼박스처럼 변동성 매매를 하겠다, 그게 아니라 거래대금이 제한적인데 실적은 상당히 긍정적인 거를 확인했잖아요. 실적이 굉장히 긍정적인 상태에서의 제한적 거래대금, 그 기준에서의 흐름. 그래서 결론적으로 BH 대덕전자, 뭐 심택, 주성, 엔지니어링, DB하이텍 이런 쪽은요, IT 전체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다. 그 어마어마하게 개선돼 있는 실적을 바탕으로 이런 엄청난, 얘는 3,380만 주짜리예요. 3,380만 주짜리에 580만 주가 매집이 돼 있습니다. 매집률로는 1위에 1위. 상상을 초월하죠. 요 9천억 원대인데 1조 넘기면 얘 비중 20%로 확대할 수 있다라고 문자를 발송할 겁니다. 매수 금액 자체도 작년 11월 12일 이후에 금액 자체도 11위. 또 최근 들어서 한달 만에 매집한 그 물량의 기준에서도 10%가 넘죠. 3,380만 주짜리라고 했잖아요. 390만 주니까. 그 기준만 따져도 매집률 1위에 매수 순위 8위. 클래시스는 쟤는 뭐라 그랬어요? 블록딜 물량이라서 의미 없다고 그랬잖아요. 그걸로 목표주가 설정하면은 3만 원대 이상 월등한 시세 범위가 설정이 됩니다. 다만 이제 주력으로 못 가져가고 이제 스윙 단타 이렇게 단기 이렇게 해놓은 거는 유통 물량이 이렇게 매집이 많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유통 물량이 많아. 그러니까 대주주 지분이 지금 아직까지는 적고, 그래서 좀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. 또 거래대금이 제한적이라는 것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. 그래서 함께 움직임 가져가셔야 돼, 이런 종목은.